자, 그럼 이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한 것들은 사실은 엑셀 템플릿에서는 거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엑셀에서 무언가를 데이터를 작업을 한다라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컴퓨터를 다룰 줄 아시고 그걸 어떤 워드나 아래 한글에 어떤 메일 머지 기능을 이용해서 별도로 데이터를 가공해서 쓰시겠다는 거니까 예. 사실은 그것까지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알려줄 필요가 없으신 분들이죠. 예. 그런 분들은 이미 이 프로그램을 물론 안 쓰시고 늘 계시겠지만 이걸로 해가지고 그냥 쓰시면 돼요. 예, 여기 있는 거 예, 컨트롤 A, 컨트롤 C에서 엑셀로 가서 컨트롤 V 예, 하셔서 이제 마음에 드는 걸로 이제 데이터 가공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이건 됐는데 기존 프로그램 써도 되고 예, 이걸로 써도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엔터를 넣겠네 뭐네 뭐 이런 거 요거를 왜 했냐면 결국에 이제 퀴즐렛을 제가 써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study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번 뜻이 공부하다. 그죠? 그러면 공부하다. 그 다음에 콤마. 콤마. 일하다. 연구하다. 요런 식으로 들어갈지 아니면은 한 줄을 띄고서 요렇게 들어갈지 예 아니면 여기는 붙일지 예 그죠 아니면 여기 두줄 띄고 여기는 한 줄만 띌지 지금 여기서 보면은 되게도 이상해 보이지만 실제로 퀴즐렛에 들어가서 보시면 저한 줄을 띌지 두 줄을 띌지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차이를 보인다라는 거죠. 잠깐만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말고 공부용으로 볼게요. 객관식은 한 줄로 되려고 한 줄로만 딱 표현을 하는 거니까 객관식 말고 공부용. 아, 이러면 퀴즈를 전체를 찾는구나. 잠깐만요. 제가 만든 것 중에 공부용. 예를 들어서 여길 보면 에디트 요게 이렇게 한 줄을 띌 거냐 요길 붙일 거냐 요렇게 붙일 거냐 아니면 수거는 요기에서 요걸 넣을 게 아니라 한 줄을 요렇게 띌 거냐 그럼 수거는 요렇게 띌 거냐 그러니까 옵션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예, 지금 보면 여기는 다 붙여서 했는데 요렇게 띌 건지 말 건지가 상당히 나타내지는 어떤 모양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뭘 고려를 해야 되냐면 현재 뭘 고려를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수거를 제가 다섯 개를 표시했어요. 수거를 다섯 개를 표시를 하고 수거의 뜻을 예를 들어서 다섯 개를 표시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나와야지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결정을 해야 되냐면 자. 수거 1번 있어요. 그리고 수거 1번의 뜻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수거 1번의 뜻 2번이 있어요. 아이고. 2, 3, 4, 5. 자, 이거 다음에 뭐가 있죠? 수거 2번이 있죠. 그죠? 자, 그럼 이거를 나타내 줄 때, 물론 이게 뭐 이렇게까지 복잡한 거를 생각하실 필요는 없죠. 애들 공부하는데. 뭐 끽해야 수거 하나에 뜻두개 정도 예. 만약에 뜻두개 정도라고 한다 하더라도 수거 뜻두 개에 뜻두 개를 했을 때자 어떻게 디스플레이를 하는 게 좋냐면 퀴즐렛에서 실제로 써보니까 요렇게 하고 뜻 1번 뜻 2번 요렇게 쓰는 게 좋더라 이거죠. 요런 식으로 위아래로 쭉 늘리면은 글자 크기가 엄청 작아져요. 실제 퀴즈를 해서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으로 퍼지는 건 괜찮은데 줄 수가 늘어나면 어떻더라? 글자가 충분히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게 나와요. 이렇게 이게 왜 이러냐면
한글에 대한 워드랩과 한글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퀴즈랩 쪽이. 최근에 테스트해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영문은 아니래요. 영문은 적절하게 꽉 차게 나와요. 플래시 카드가. 근데 어떻더라? 한글은 이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개발자애가 그쪽 개발자애가 그쪽 개발자분이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 수거 1을 이렇게 넣었다 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넣었는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생어 1 파생어 1의 뜻 1번 그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뜻 2번 이렇게 들어가고 파생어 2번에 파생어 2번의 뜻 1번 뜻 2번 이렇게 들어간다 쳤을 때 자, 요렇게 해놓으면은 실제로 퀴즈를 해서 보면 되게도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막 구분이 잘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요렇게 모아줄 수가 있다 이거죠. 그죠? 요렇게 수거는 수거끼리 파생어는 파생어끼리 이렇게 모으는데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유저 인터페이스를 보면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자, 보세요. 수거는 한줄 뛴다. 아, 오케이. 수거 두개 표시하는데 한줄 뛰는 거. 아, 여기 있네. 그죠? 요거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거 두 개에 한줄 띄고 그죠? 수거 뜻 표시에 줄 띄움 없이 괄호만 줄 띄움 없이 뜻두 개만 괄호 치고 요렇게 그죠? 자, 보세요. 수거 표시 두개 하고 엔터 들어가고 뜻이 엔터 없이 두개 들어간다. 그럼 이제 결국에는 요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파생어를 붙이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위어 말고 파생어 위에 있었네요. 파생어를 두개 표시하고 엔터 하나, 두개 표시하고 엔터 하나, 두개 표시하고 엔터 하나. 그 다음에 괄호치고 뜻두 개. 요렇게 해놓고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식이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 나옵니다. 붙어서. 즉, 이 모듬과 이 뭉치와 이 뭉치를 서로 띄워주는 간격을 설정을 하는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 퀴즐렛에서 봤을 때 구분이 잘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 그걸 어떻게 넣을 거냐? 여기다가 뭘 하나 넣어야 돼요. 자, 여기다 뭘 넣냐? 두 개를 넣을 건데 하나는 자, 보세요. 체크박스. 박스를 두 개를 넣습니다. 묶음 구분 한 줄. 자, 묶음 한 줄. 묶음에 플러스 한 줄.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괄호 통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있어야 되더라고. 괄호 통합. 자, 용어는 좀 나중에 좀 부드럽게 바꿀게요. 이 괄호 통합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설정한 대로 하면 사실은 얘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수거 뜻 1, 수거 뜻 2,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죠? 자, 여기도, 아까 우리가 설정한 거에 하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죠? 이러면 또 이상해.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괄호 통합이라는 건 뭐냐면 요렇게 돼 있는 걸 뭐로 바꿔준다? 콤마로 바꿔준다. 이게 괄호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괄호는 하나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요렇게 글이 있을 땐 어떻게 통합을 하더라? 요거를 요렇게. 그죠? 요거를 요렇게. 요거를 요렇게 가운데 있는 괄호들을 없애준다는 얘기예요. 중복 괄호 삭제, 괄호 통합, 중복 괄호 삭제. 아, 그 용어가 더 좋을 수도 있네요. 근데 칸이 좀 좁아.
그죠? 자, 묶음 한 줄이라 묶음 플러스 한 줄, 두 줄, 뭐 여러 줄, 그 옵션을 이제 넣을 건데 일단 묶음 한 줄이라고만 얘기를 할게요. 그게 뭐더라? 유이어 아니 맨 처음에 파생어, 숙어, 유이어, 반이어 총네 개의 각각의 묶음에 대한 뭐를 넣어주겠다? 아, 스페이스를 넣어주겠다. 빈 줄을 넣어주겠다. 한 줄을 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괄호 통합이라는 건 뭐다? 중복 괄호를 없애겠다. 아, 중간에 있는 쓸데없는 괄호를 콤마로 대체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아, 요거를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거를 아주 이해가 잘 되도록끔 요렇게 바꿔버릴게요. 자, 뭐죠? 요런 모양의 괄호를 콤마로 바꾸겠다. 라는 얘기죠. 자, 그걸 가지고 이제 드디어 엑셀용 템플릿이 아닌 공부용 혹은 객관식용 혹은 주관식용을 이제 만들어 볼게요. 일단 엑셀 템플릿이라고 이름은 붙여놨지만 그 기능을 여기서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뒷면을 만들고 이 전체를 이제 따다 붙이기 해서 객관식, 주관식, 공부용 이렇게 만들면 요 프로그램의 템플릿 설정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템플릿 설정에 리셋, 그 다음에 저장, 그 다음에 복구, 로드, 그 부분 하면 예, 요거는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게 지금 순서들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 파생어 괄호 쭉 있고, 이게 이렇게 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뭐가 어디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딱 보기가 힘들어. 그래서 저걸 좀 바꿀게요.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 보면은, 원본 URL. 이 괄호를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거야. 이렇게 하고 이게 더 낫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앞대가리가 안정적으로 있을수록 인간들은 그 편애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문화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문화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변한 거는 일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왼쪽이 변하면 이게 뭐야? 이러고 그 구분해내는 습성이 없어요. 왼쪽이 안정적이고 오른쪽이 변화가 가야 돼요. 자, 변수명을 붙일 때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콤보박스 1번, 콤보박스 2번, 콤보박스 3번 이렇게 붙이잖아요. 1번 콤보박스 이렇게 쓰는 경우 별로 없어요. 2번 콤보박스 이렇게 쓰는 경우 없습니다. 영어나 우리나라나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문항이기 때문에 변수명 붙일 때도 그래서 알파벳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붙이는 게 낫습니다. 0줄, 1줄, 2줄. 그죠? 그리고 여기에 괄호. 괄호, 요렇게. 그리고 없음. 자, 표시 없음을 이렇게 어머. 표시 없음. 자, 이게 URL인가 원본인가가 꼭 들어가야 돼요. 우리 이 부분 만들 때 설계를 그렇게 했죠. 자, 여기 아래쪽으로 가보면 원본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원본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 원본 표시 없음 URL
백수로 넣으면 난 속이 편할 것 같은데. 자, 일단 요걸로 한번 볼게요. 한번 봅시다. 좀 좋아졌는지. 자, 여기서 뿅. 원본 URL 0줄 1줄. 그죠? 요렇게. 이게 더 지금 제가 지금 이 버추얼 머신에서 화면이 너무 작은데 확대를 해보면 요게 더 낫다라는 얘기죠. 자, 요 체계로 바꿀게요. 요 체계로 바꾸겠습니다. 자, 쭉 내려가서 이거 역시 자 비교 표시 잠깐 이거를 너무 좁아 보이나? 지금 이 저 유저 인터페이스를 좀 줄이고 싶어요. 폭을 얘를 좀 줄이고 싶다고. 얘를 왜 자꾸만 줄이고 싶냐면 여기 뒷면에 들어갈 충분한 공간이 있지만 일단 이 폼 팩터 자체가 너무 커요. 너무 많은 설정을 하려다 보니까 이 너무 커졌어. 게다가 이게 지금 좀 욕심인데 이 순서를 바꿀 수 있게 사용자가 위아래로 그 유저 인터페이스를 여기다 넣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좀 줄이고 싶어. 이렇게 넣어도 크게 뭐 이상해 보이진 않잖아요 지금. 그죠? 뭐 크게 뭐 이상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 인테그랄 하이트 저게 하이트를 얘의 팝업 하이트를 정할 수가 있는데 아이템 하이트를 이거 어떻게 바꿀 수가 있었는데 이거 바꿔볼게요. 안 바뀌죠 지금. 이거 바꿔도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여기에서 그냥 정해버렸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 지금 보니까 얘가 저기야 오너드로 타입을 해야만이 되는 것도 같기도. 아 여기 있다. 드로우 모드가 노멀이 아니라 픽스드로 바꿔야지 되던가. 이게 어떻게 됐더라. 자 이거 바꾸고요. 얘를 여기 20으로 바뀌어졌네. 그지? F. 아 그럼 콤보 박스 자체가 너무 커지네. 이런. 그리고 얘를 내가 직접 코딩을 짜줘야 돼요. 이게 왜 있는 거냐면 여기에 이미지들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있는 거. 여기다 체크박스 넣을 수도 있어요. 뭐 다 넣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합니다. 지금은. 안 이뻐 보인다는 거는 나중 문제입니다. 오케이. 12. 얘가 디폴트가 펄스일 거야 아마? 아 추루였나? 추루의 12. 추루의 12. 자 오케이. 자 다시 F. 근데 이게 어차피 나 혼자 쓸 건데 내가 뭘 이렇게 뭐 해야 될 필요 있나? 라는 생각도 사실 있어요. 예. 하지만 어차피 몇 년을 쓸 거기 때문에 예. 계속 해보겠습니다. 한 줄, 두 줄. 오케이. 자, 저 체계로 바꿀게요. 원본 URL. 그지? 표시라는 얘기가 뭐 굳이 필요 없어. 자, 비교형 비교급 그지? 형용사 비교를 표시한다는 얘기죠. 형용사 비교 표시라는 용어는 없애겠습니다. 형용사 비교 플러스 0줄 한 줄, 두 줄, 그죠? 그 다음에 Ctrl-C, 괄호
자, 이게 약간 좀 일관성 있게 보이려면 얘를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평소 비교 없어. 자, 형용사 비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이거를 콤보 박스가 아니라 체크드 리스트 박스로 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그건 너무 복잡할 거 아마. 이게 지금 트루 타입 폰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줄이 안 맞아요. 그죠? 정확하게 줄은 안 맞습니다. 원본 URL하고 여기 간격이 안 맞는 거. 정확하게 이게 한 칸이 아닌 거. 트루 타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삐뚤삐뚤하죠. 그죠? 여기도 괄호 있고 없고 형사 비교 지금 요만큼 스페이스를 확보하는 거를 지금 고려 중 형사 비교요. 자, 형용사 비교라는 걸꼭쓸 필요 있나요? 없죠. 그냥 비교형이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띄는 거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써보는 건 어떨까? 자, 분열을 없음. 깔끔한 건 이게 제일 깔끔할 거예요. 보이는 거. 그리고 아, 원본 URL을 한줄 띄고 괄호를 넣겠다는 얘기구나 라는 의미인 거죠. 그죠? 자, 비교형. 이제 좀 확실하네. 그죠? 아, 깔끔하네요. 비교형 한 줄, 괄호 넣고. 아, 오케이. 요런 식으로 해야지. 자, 여기 소스 코드 나중에 여기에 보면은 요거 줄로 바꿔줘야죠. 요 부분. 그죠? 한 줄, 두 줄, 세 줄. 그건 나중에 처리할 거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복수 표시. 복수형. 제로 줄. 한 줄, 두 줄.
복수형 없음. 표시 없단 얘기죠. 그죠? 커피 한잔 먹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동영상 멈추고 다 끝나면 다시 녹음을 시작을 할게요. 네, 잠시만요. 자, 이제 줄일 때까지 줄여봤는데 이 상황 줄이기가 힘들 거예요. 지금 제일 긴 게, 지금 보면, 파생어 요 부분인 것 같은데, 파생어 뜻한 개, 빵줄, 이거를 더 줄이려면 뭐 파생 뜻 일, 뭐, 그럼 좀 말이 말 자체가 안 되니까 억지로 너무 억지로 줄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표제어를 ABC로 한 것도 AB 두 글자로 줄여봤는데 이미 파생어가 길기 때문에 얘를 줄이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요거 부분도 이제 조정을 할 거고 얘를 조금 좁히고 얘를 뭐 늘리던가 할 수가 있으니까 예, 요 정도에서 일단 마무리. 자, 그래서 C 원상 복구. 그 다음에 여기에 의미는 조금 더 늘려도 돼. 오케이. 그죠? 자, 실행. 아, 여기가 많이 늘어나겠구나. 잠깐만. 아,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저렇게 하면 이게 마음에 안 들고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네. 그 심사원분들 보면 그 지나가면서 뒤에서 슬쩍슬쩍 보죠. 예, 한뭐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예. 이거 보면 아이콘만 들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개발하게 되는 프로그램의 아이콘. 다음 날 가서 뒤에서 슬쩍 보면 그날도 아이콘만 들고 있어요. 해줘. 점심시간에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나면 이제 물어보죠. 저뭐잘 될까? 이런 물어보면 아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다 다음 날 보면 또 아이콘만 들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걸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콘 중요하죠. 예, 근데 그건 나중 문제야. 예. 프로그램은 안 만들고 아이콘부터 만들고 그러면 안 돼요. 저도 많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 뭐 욕하려는 게 아니라 다 심리가 그렇다는 얘기죠. 예. 자, 요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에게 스페이스가 요만큼이 생겼어요. 자, 이 스페이스를 어떻게 쓸 거냐? 자, 여기서 프롬 소스 코드는 저기에 맞춰서 다 바꿔놨습니다. 예, 뭐두 줄, 한줄그 엔터 표시, 예, 그다 바꿔놨고, 예, 그다음에 그 표제어 뜻, 요거 인덱스 오브도 다 맞춰서 바꿔놨어요. 이따 물론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디자인으로 와서 얘를 조금 줄일게요. 요 정도쯤. 자, 이게 잠깐만요. 버튼을 두 개를 넣을 생각이거든요. 이 버튼이 저기가 안 맞아. 그게. 자, 일단 줄여야 돼. 아, 이 크기가 안 맞아. 이걸 마우스로 드래그를 할수 있게 만든다? 아, 이거는 배가 산으로 가는 거야. 자, 요 순서를 바꾸는 거를 어떻게 할지. 그 고민이에요, 지금. 여기에다가 리스트 박스를 하나 따로 만들어서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쭉 써놓고 이름을 쭉 써놓고 여기에서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이쪽 아래로 내려 보낸다거나 위로 올려 보낸다거나 뭐 그런 거를
할 수는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생각할게요. 지금부터 너무 많은 걸, 너무 많은 걸 하려지 말고, 유저 인터페이스만 일단은 좀 정리를 했다라는 거에 의미를 좀 두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사실은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제목에다 써놓겠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 좀 다듬기, 볼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써놓게요. 그볼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쓰면은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볼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써놓으면 더 많이 보세요. 지금 이 동영상 이거 지금 거의 아무도 안 보십니다. 예, 아무도 안 보시는데 사실은 볼 필요 없습니다라고 갑자기 그게 조회수가 막 늘어나요. 아, 참 대단들 하십니다. 보세요. 잠깐. 이거보다 더긴게 있지 않아요? 이 아래 가면? 이게 제일 기네. 요 시리즈가. 지금 보면 요거를 늘리면 안 되네. 자, 잠깐만요. 이게 지금 콘솔라스 폰트에서는 크기가 맞는데, 자, 이 윈도우의 폰트 함부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이거. 왜냐면은 다른 윈도우 버전이나 영문 윈도우 아니면 뭐 다른 윈도우 쓰시는 분에서는 이 글자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지? 너무 줄였나? 한두 줄, 두칸 정도는 넣어도 되겠네. 두칸 정도를 넣겠습니다. 다시 한 칸. 그러니까 이 언더바 사이즈가 애매모호하네. 요 정도로 맞추죠. 지금 제일 긴게뭐한 요쯤인데요. 뭐 그러면은 나중에라도 요만한 버튼을 두 개를 이렇게 딱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기에다가 스페이스를 넣어서 좀 널찍널찍하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나중 문제니까.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원래는 이거 하려는 게 아닌데 이걸로 빠져버렸는데, 자, 여기 보면 요번 시간에 유저 인터페이스 좀 정리했고, 유저 인터페이스 정리. 요 36번에 가서 이제 해야 되겠네. 그죠? 이렇게 묶어내기 그 정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